호우장 공략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호우주 공략주입니다. 그래서 조금 중에 공략주, 예. 제가 이 말씀드렸던 종목 여러분들 중에서 교체 매매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분들 중에서 저는 STX 중공업을 오늘 교체 매매 대안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이 현재 이 대한민국이 현재 이 주도 섹터는 조선과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볼 수 있으면 현재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이 대량의 큰 손들의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오히려 더 그 큰 손들의 물량은 롱 포지션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요, 이 HD 한국 조선해양의 편입 이후에 수익성의 가시화가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나 기술적 패턴을 보시게 되면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STX 중공업이 지금 21선 골드 크로스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7월 16일 날 났던 골드 크로스가 동일하게 오늘 골드 크로스가 나고 추세 우상향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교체 매매의 첫 번째 종목으로 STX 중공업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자, 27,000원, 손절가는 2만 원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지금 제약주로 들고 왔는데요. 자, HK이노엔입니다. HK이노엔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이 습니다. 자, 레벨업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 지금 추세 우상향 패턴을 좀 보였는데 요번에 이 그 지수 급락을 통해 가지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급락이 나왔다면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죠. 급락은 전 종목별로 같이 나왔으나 보건력이 틀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도 섹터와 주도 카테고리에 있는 종목들은 보건력이 빨리 용수철장으로 올라오는데 보건력이 없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소외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이라도 보건력이 빠르게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종목들 한으로 여러분도 교체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두 번째 종목으로 HK이노엔 매출 1조 원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올해 1,000억의 가시화가 될 수 있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함께 지금 현재 정배열의 내일하고 내일 모레, 자 내일이 지금 금요일이죠. 내일하고 월요일장에 골드 크로스 21선, 60일선과 21선 골드 크로스가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2회 나눠서 분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46,000원이고요. 손절가 38,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이 시청자님이 의견을 줬던 종목인데 삼성중공업을 또 들고 왔는데 좀 어떻게 좀 크로스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가격 전략이라든지 매매 전략은 내일 유튜브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스핀, 이데일리 온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가지고 아침마다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와 함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어떻게 이 전략과 매매를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8시 30분 이데일리 스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발굴은 장중에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종목 발굴을 이데일리 스핀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잘 꾸며주신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는 내일 오후 1시에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